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그 서울음악제에서 Flowing Like Water라는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된 주시열이라고 합니다. 네, 일단 먼저 제가 항상 곡을 작업을 할때 이제 물에 관련된 내용으로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집 앞에 이제 한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있었던 어떤 물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의 흐름에 대한 잔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단 음악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묘사를 해볼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착수하게 됐던 곡입니다. 네, 물을 좋아하기도 하고, 그리고 뭐, 이제, 물뿐만 아니라, 이제, 사실 바다나 아니면 강, 이런 자연의 어떤 물에 좀 더, 좀 흥미가 가는 것 같아요. 일단, 현악 사중주 편성이기 때문에, 현악 사중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최대한 담으려고 했지만, 그 이외에도 뭐, 예를 들면, 현악 사중주에서 주로 나타나는 어떤 텍스처가 이제 급진적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장면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타나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은 음악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,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큰 서사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,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, 어떤 그 물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물의 어떠한 그 모순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음악적으로 좀 나타나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사실 방향은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저라는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좀 확실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누가 들어도 이제 저의 작품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수 있듯이 그런 작곡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도 예를 들면 음악회에 왔을 때 단순히 그냥 시간을 때우다 가는 것 말고 좀더 각인이 되고 좀더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연주회가 된다면 사실 관객분들한테 그게 참 최고의 연주 그 결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번 어쨌든 작품을 통해서 이제 청중분들이 최대한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고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물의 흐름이긴 하지만 사실은 또 관객들한테는 또 다른 추상적인 어떤 것들이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음악적으로 서로 연주자들과 그리고 이제 저라는 작곡가와 그다음에 들으시는 청중분들이 어떻게 이제 세 명이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지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,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